오늘 2차 종합반 설명회 끝나고 개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상담자님은 누군지 모르잖아요, 그렇죠? 직장 다니시다가 퇴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주변에 최근이에요, 그뭐 시험 붙었다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비슷한 친구들, 그 친구들도 직장 다니다 온 거예요? 처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. 본인은 오히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상태고,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요거 시험 붙고 해서 직장이 생기고,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도 느껴지고, 또그 친구들이 이제 붙었으니까 막 놀려고 한다는 거죠. 그 친구들은 이제 붙었으니까 놀러 다니는데, 우리 친구한테 놀자라고 말을 못 하는데, 막 본인이 막 인스타에 올렸는데 우리 친구가 그런 걸본 거예요? 우리 친구한테 놀자라고 얘기는 안할 거잖아요. 카톡으로 이제 아, 갑자기 카톡으로 놀자 그래요? 놀다 와가지고 그래 놀자 잠깐만, 하여튼. 이런 걸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힘들게 1차 1년 동안 본인이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, 그래서 다행히 1차는 합격했고, 또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서 그 다음 동차 과정도 나름 열심히 하다가 잠깐 슬럼프 겪어서 조금 후반부는 말리고 시험장을 갔다 온 상태에서 친구들은 붙고 또 놀자 그러고 본인도 놀고 싶고 이러니까 체력도 좀 저하된 상태고 1차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. 내가 이걸 계속해서 될까? 이런 거랑 친구들은 저렇게 이제 앞으로 일을 할 건데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나? 이런 거랑 이런 부정적 생각들은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오고 불면증으로 오고 공부를 계속 방해합니다.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여튼 체력도 좀 떨어져서 부정적 생각이 많이 오는 건데 체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환절기 때 많이 떨어져요. 저도 가을에서 겨울 갈때 아주 크게 아팠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폭발해버려서 정작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2차 종합반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환절기 때 아파버리면 그게 한 10월쯤 될 텐데 접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.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픈데 계속 방황을 하는 상태니까 공부도 온전히 못해서 이 재료는 좋지만 쌓지 못하고 아팠을 때난 남는 게 없잖아. 이거 앞으로 되겠어. 이런 생각까지 겹쳐서 너나 합격해버려라. 이런 것까지 올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럼 다 잃습니다. 다 잃어요. 처음부터 직장 다녔던 것보다도 더 잃는 거고, 공부하기 전보다도 잃는 거고,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, 고시가 아주, 아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인과 동시에 아주 자신을 또, 아쉽게 할수 있는 과정인 게, 최종 목표치까지 가면 되게 성장해요. 이게 수양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. 나중에 별일 사하면은 저,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전 월화수목 금토일 맨날 일하거든요. 이게 안 힘들어. 수험 생활의 이 수양인 거예요. 그리고 변리사하면서도 분명히 풍파가 있어요.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. 이게 수험 생활 수양이 제일 큰 도움 된 거예요. 합격점을 넘어서면 아주 아주 좋은 수양도 되고 결과도 나올 건데 합격점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네. 여러분들. 항상 제가 원동력 가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원동력이 멋진 변리사 롤모델을 보면 참 좋아요.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일 하고 싶다. 내가 무슨 일 하는지 혹시 본적 있어요? 제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전 기수 종합반 있잖아요. 아까 수기 올려드린 거 설명회에서 제가 특허법원 방청 시켜드렸어요. 아, 봤어요? 그런 거 보면 되게 도움될 수 있거든요. 제가 재판장에서 판사님들 앞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 광장이니까 나름 있는 데잖아요. 제가 어떻게 상대방하고 공격과 방어를 하는지를 보면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롤모델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공부 의욕이 되게 좋아요.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. 왜냐하면은 법원이 대전에 있잖아요. 방청이 좀 쉽지가 않아요. 서울에서만 했어도 제가 방청객 많이 들었을 텐데. 그래서 원동력은 그걸로 잡아야 돼요. 그 낭떠러지기법. 나 여기서 그만두면
나 최악이다. 이런 식으로. 여러분들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. 2차 공부하면서.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방향 설정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건데, 방향 설정은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, 감정적 컨트롤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더 이상 갈곳 없어. 이런 낭떠러지 기법을 또 생각만 하면 까먹거든요. 책에다가 아니면 필기에다가 5페이지 넘길 때마다 써놓으세요. 너 처음에 멋진 변리사 하기로 했잖아. 너 처음에 퇴사한 이유가 이거였잖아. 너 이런 거 이런 거할수 있잖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이거. 처음 목표 의식과 할수 있어라는 긍정적 마인드. 이 문장을 계속 써놓으세요.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거 써봤어요? 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꼭 가야겠다고 써놓고 했는데. 그래, 그렇게.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2차 시험일이 왔을 거고요. 어느 순간 11월 합격자 발표회 있을 거고요. 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기쁘지가 않아. 당연한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. 그 과정을 겪어보시는 거예요.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반 설명회 끝나고 개별 상담 과정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.